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의 이병욱입니다.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들어 떨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생각대로 간다면 오늘은 들어 떨궜으니까 들어 뻗어봐야지, 그리고 들어 찍어봐야지, 들어 돌려봐야지, 들어 까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들어 떨궈 다음에 바로 들어 뻗어로 가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가 됩니다. L2L에서 사실 L2L 스윙은 손으로 치는 스윙인 건 여러분들이 거의 아시죠? 그렇다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손 위주로 치는 스윙인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데, 들어 떨궈를 했는데 한 가지를 체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정확한 방향으로 공을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L2L에서 이것만 하면 최소한 죽지는 않는다 라고 했는데, 들어 떨궈에서 이것만 하면 무조건 정확하게 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찌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들어 떨궈보다도 훨씬 매력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그 제가 타석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들어는 L 오른발에서 L, 왼발에서 L, 백스윙 때는 오른발에서 L, 왜냐면 오른팔 동네니까 왼쪽에서 L, 이쪽에서 L, 이 L 이 동작으로 해서 충분히 백스윙의 들어 개념을 이제 익히셨다면, 어깨는 수직으로 떨궈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직으로 떨굴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앞으로 나가는 형태의 어깨를 만드는 것이지, 왜 엉덩이가 이렇게 끌어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간다면 엉덩이가 끌어주니까 더 엎어 들어가는 그러한 재앙스러운 움직임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 떨궈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서 이제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요,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와요. 이병욱 프로, 들어 떨궈를 시킨 대로 했더니 일단 공은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좀 똑바로 갈 때도 있지만 왼쪽으로 갈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기도 했지만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나비 효과. 나비 효과는 날개, 그 나비의 날개 엄청난 그 태풍을 만들어낸다, 뭐 있지도 않을 법한 그런 얘기긴 한데, 여기에선 진짜 그 말이 통해요. 백스윙을 해서 들어를 했죠. 들어 한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했는데 이 내 허리춤에 이 클럽 헤드가 통과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조금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공 맞고 나가서는요,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미스샷을 유발할 수 있는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아직 백 섀도우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레슨을 해드리지 않았어요. 섀도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론트 섀도우, 백 섀도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론트 사이드, 우리가 임팩트를 하고 앞쪽 때를 이제 전 뭐 프론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백스윙이라고 하니까 뭐 포워드라고 하고도 할 수 있고, 근데 프론트 사이드가 아니라 백 사이드의 섀도우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부분을 통과해야 되겠다고 정하는 거예요. 가령 나는 여기에서 공이 있으면 나는 이 임팩트 뭐 이런 앞쪽에서 섀도우를 만들었었잖아요. 나는 여기만 일단 통과를 하겠어. 그래서 나는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이 모양만 느낄 거야 하면 올라가서 이렇게 공을 치게 되면 공을 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파워풀하게 맞는 백 섀도우가 있어요. 백 섀도우 트레이닝은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 동작을 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들어 떨궈니까 들어 떨궈에 집중을 해서 봅니다. 여기에서 쭉 떨궜을 때 반드시 클럽 페이스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일자로 서 있는 형태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위치를 지난번 섀도우 트레이닝하고 같이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딱 이렇게 손만 만들죠. 몸은 가만히 있어요.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힙도 돌겠죠? 이 구간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이렇게 해서 치게 되면 아무래도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준을 여러분께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쯤에서 약간 가운데보다 열려있는 형태가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드로우를 치려면 오히려 이렇게 열고 들어와요. 열고 들어온 상태에서 팍 갔는데 들어 떨고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왔을 때 열려 들어오면 공이 우측으로 날아가고요. 이렇게 덮였다는 느낌이 들면 왼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방향은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떨구면 공은 맞으니까 여기에서 아 내가 일단 쳐보자 그래서 쭉 그 구간만 요것만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쳤더니 우측으로 밀리는 형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난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위에서 그립이 한번 도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약간 덮인 형태로 해서 왼손을 아래쪽을 너클턴 동작을 해서 쳐보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니다. 들어서 약간 이 구간에서 똑바로가 아니라 약간 덮인다는 느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치는 겁니다. 자, 어때요?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열려서 내려온 분들은 우측으로 밀렸었죠. 그래서 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한 요 정도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할까?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와서 공이 스트레이트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올라가고 자 이번에도 저는 덮는다고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손 요러한 모형으로 여러분들의 스윙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 방향을 잡는 훈련을 정말 많이 하게 되면 그 기준이 오른손의 이 꺾이는 각도에도 상관없고 왼손에 돌아가는 이 돌아가 있는 정도를 생각을 해도 어떠한 것도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 부분만 생각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하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이제 아이디어가 들어갑니다. 들어 떨고로 해서 방향만 잡으려고 했더니 뭔가 다른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뭔가 힘을 팍 쓰는 느낌이 들어요. 전에는 그냥 여기까지 끌고 와서 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떨고를 하니까 분명히 떨고는 이병욱 프로가 정확하게 치는 샷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와 이거 힘도 장난 아닌데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했고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뭐 느낄 수 있으려나? 만약에 연습장에 가서 해보니까 정말 그런 게 되더라 라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거기에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떨 우리가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백스윙을 높게 드는 건 우리는 전체적으로 뭐만 생각을 하냐면요. 그냥 몸의 꼬임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몸의 꼬임만 생각할 것 같으면 이렇게 돌리는 게 꼬임이 더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몸을 꼬아주는 이유는 바닥을 때릴 때 아니면 책상 위를 탁 칠 때 이렇게 치는 것보다 위에서 그냥 똑같은 힘이어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보다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쿵 하고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가 여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지는 이 중력은 훨씬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떨궈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지금껏 애써 만들어놨던 이 여기까지의 이 높이를 쓰면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스윙을 할 때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여기서 만드는 이런 동작만 생각을 하면서 공을 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밸런스가 좋은 분들이야 맞출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만들어 놓은 스윙에 비해서 못했던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이번에 좀 제가 무식하게 빡 세게 떨어뜨렸어요. 방향 일단 생각 안 하고 그랬더니 숫자가 이제 170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보세요. 빵 떨어뜨리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쭉 떨어뜨리는 힘을 좀 강화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가 17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팍 떨어뜨리죠. 왜?
어깨를 떨굴 수 있으니까 또 높게 들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또 일단 거리만 한번 봅니다. 거리만 지금은 18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떨궈를 자신 있게 하게 되면 훨씬 더 파워풀한 스윙도 할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손모양까지 만들어서 방향을 잡게 되면 거리와 방향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스윙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피니쉬를 한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탄력에 의해서 일단 지금 스윙의 모양을 보면 아무래도 아래쪽에 집중이 되는 모습은 있지만 위에 피니쉬까지도 저절로 넘어가는 그러한 탄력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스윙도 나쁘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쪽에 집중을 할 거냐? 이쪽에 집중을 할 거냐? 그런데 그럼 왼손으로 치면 들어 떨굴 할 수 없나요? 하지만 왼손으로 치면 들어 떨굴 훨씬 많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떨궈를 하게 되면 샷 메이킹은 약간 제한이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힘을 이용을 해서 떨궈 힘을 이용해서 왼손이 가준다면 이렇게 해서 하이로 해서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오히려 뭐 거리도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하이 드로우도 칠 수 있고요. 또 왼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왼손이 역할을 하죠. 이번에 공을 우측에다 놓고 번쩍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왼손이 액션을 취해주게 되면 뭐 이거는 왼손까지 써버리니까 지금은 188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떨궈라는 동작은요. 그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그럼 라운드를 할 때 떨궈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전 반드시 생각하면 좋죠. 그런데 그 꾼들은 꼭 떨궈만 생각하면 치진 않아요. 하지만 이걸 하나의 내 트리거로 사용을 해서 스윙을 한다면 문제가 될 건 없고 그러면 이병호 프로는 떨궈를 생각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전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섀도우를 생각하지 이렇게 떨구는 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떨구는 동작을 섀도우로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쓸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때그때마다 샷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요 정도로 치고 싶다 그러면 올라가서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동작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타입의 골퍼다 보니까 막 지금 흔들고 일부러 해봤지만 그렇게 그 떨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샷이 망가졌을 때는 떨궈를 통해서 궤도가 틀어진 걸 고칠 수는 있지 늘 이거를 생각하면서 치진 않아요. 왜? 떨궈는 크게 변하지 않게 그냥 앞으로 보내는 능력이 뛰어난 친구지 어떤 샷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제한적인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리입니다. 들어 떨고는 너무 좋은 스윙인데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춤에 클럽이 통과할 때 또 통과할 때도 이렇게 통과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바짝 붙은 상태 오른팔 겨드랑이 딱 그다음 팔 옆구리 붙인 상태 이런 느낌으로 왔을 때 클럽 페이스가 서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나는 서서 들어온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나는 떨구니까 뒤로 떨구다 보면 클럽 페이스가 뒤집어지겠죠. 나는 이렇게 떨군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이 자꾸 우측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떨궈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닫아있는 느낌으로 만들어서 그게 똑바로라고 할 필요가 있고 왼쪽으로 감는 분들은 이렇게 떨군다고 할 때 자꾸 덮이기 때문에 약간 뒤로 뒤집는다라는 느낌으로 조정을 해서 샷을 하게 되면 볼도 높게 칠 수 있고 가운데로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샷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들어 떨궈에 있어서 방향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오늘 레슨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들어 떨궈도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죠.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 들어 떨궈만 가르쳐 드리면 실컷 하는데 방향 안 나오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 잡는 법까지 가르쳐 드렸으니까 하나의 백 섀도우다. 백 섀도우 트레이닝이랑 똑같은 개념이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눈치채신 분 중에 아까 이병옥이가 뭐 한번 했는데 여기에서 자 드라이버를 한번 볼까요? 드라이버를 칠 때 컨디션이 좋을 때 저는 이제 프론트 섀도우를 잡지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정타가 나지 않을 때는 공을 치는 게 아니라 한 30cm 뒤 정도에 접근하는 정도의 그 섀도우를 잡습니다. 자 이 구간을 만들고 떨고 하죠. 이렇게 치면서 방향 그리고 뭐 다소 이 생각을 하지만 일단 이쪽은 자신감 이쪽은 안정성을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점에 대해서 그 제가 들어 떨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첫 편, 그리고 두 번째 편을 이렇게 섞어서 보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드라이브 잘 치는 방법, 뭐 아이언 잘 치는 방법, 뭐 웨지 잘 치는 방법, 퍼터 잘하는 방법. 잘하는 방법은 알지만 연습은 진짜 많이 필요하죠. 그거 알면은 저도 무조건 다 잘해잖아요. 다 100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디테일한 주제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뭐 그때 했던 뭘 좀 참고하십시오. 그때 했던 뭘 참고하십시오. 그런 참고 자료를 지금 만드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제 레슨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